네, 안녕하세요. 2024년도 경기창구 운영사무국입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창구 사전교육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기창구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고 사전 온라인 교육 2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창의재단 경기도에서 주최하고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경기과학문화거점센터에서 주관하는 경기창구는 경기도의 사회 문제를 창의적으로 고민해보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청소년의 시각에서 우리 주변의 사회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입니다. 경기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주소지가 경기도인 중고등학생이라면 경기창구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참여하신 온라인 교육은 오픈 강좌로서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교육은 주제별 4차 시로 각 2시간씩 진행되며 2차 시씩 1시간 수업 10분 쉬는 시간으로 줌으로 진행되고 유튜브 실시간 송출을 함께합니다. 주요 일정으로 6월 사전 온라인 교육을 시작으로 예선, 본선, 결선을 거쳐 선발된 참가자는 각종 시상 및 대회 전시 참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되며 11월에 일정을 마칩니다. 참가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사전 교육은 개별 접수, 대회 참가 신청은 2인에서 4인 팀 결성 후 참가 접수하시면 됩니다. 인솔교사 없이 신청 가능하며 타학교 팀원으로 구성도 가능합니다. 선정된 최종 우수 10팀에는 총 500만 원 상당의 상품 및 상장을 수여하며 상점으로는 경기도지사상 그리고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장상 등이 있겠습니다. 상세 일정에 관해서는 온라인 2회차 교육 이후 안내드릴 예정이니 교육 이후 잠시 기다려주세요. 그럼 사전 온라인 교육 2회차 안내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세계시민 주제로 미래사회와 세계시민 교육을 진행해주실 한영숙 강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소통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의 대표이신 한영숙 강사님께서는 지구촌 나눔운동 교육 전문위원으로서 국제개발협력 지역개발에 2012년부터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중 마을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많은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 사례와 함께 유익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경기창구 사전 온라인 교육 2회차 강의를 해주실 한영숙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영숙 강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화면이 지금 다안켜 있지만 이렇게 한번 제가 요청드려도 될까요? 화면 켜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음소거를 다 해갖고 우리가 그래도 한 장소 줌 교실에 함께 있다라는 걸좀 확인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이크는 다 켜시고 우리가 반갑게 한번 인사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인사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요. 두 번째 인사는 내가 아는 외국어, 뭐 어떤 거라도 인사말 아시잖아요. 뭐 good afternoon도 좋겠고, 센베노도 괜찮고, 뭐 신짜오 뭐 이런 각양 나라 말로 우리가 한번 인사를 해보려고요. 지금 마이크를 켜신 분이 네, 많이 켜주셨네요. 마이크를 다 켜주시고요.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우리 외국어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발로아초. 안녕하세요. 헬로. 헬로. 우리 이시호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헬로. 헬로! 아, 좋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이 주제가 주제인 만큼 세계 시민으로서 그냥 인사말은 한번 다른 나라 말로 한번 해봤어요. 제가 소개받은 사람이고요. 내가 아는 인사말로 했고 지금 화면이 잘 공유돼 있죠? 네, 네, 다 돼 있는 걸로 보고 이 다섯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오늘 시간을 2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요일 오후 시간인데 늘어지게 자유 시간을 보내기 딱 좋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들 자체가 너무 훌륭한 그 청소년이다라는 격려를 좀 해보면서요. 오늘 다섯 가지 누가 지구촌의 좋은 시민인가라는 생각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미래 사회가 막 뭐가 변화되고 있는데 미래 사회에서는 세계 시민이 되게 세계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볼 거고요. 그리고 세계 시민 교육. 요즘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화두인데요. 교육부도 그렇고 각 교육청은 이제 민주시민을 넘어서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시민 교육의 그 정확한 의미와 그 내용은 뭐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보겠고요. MDG에서 SDG 이게 무슨 암호 같은 소리냐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이것도 제가 차근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에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 그러니까 그 새천년 개발 목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로 바뀌게 된 그런 전 세계의 큰 흐름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경기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들인데 전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청소년들이, 한국 청년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얘기도 제가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 지구촌의 좋은 시민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아무도 안 켜고 계셔가지고요. 까만 벽을 보고 강의를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채팅창은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다가 나는 오늘 이 시간, 이 수업 시간에 대한 참여, 이 주제에 대한 관심 정도를 0에서 10까지로 봐가지고 거기에다가 한번 숫자를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의 참여 또 이 주제에 대한 참여 열정 정도가 이 정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열정 정도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게 채팅창으로 우리가 서로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요. 채팅창에다가 나의 참여 열정 온도를 한번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0에서 10까지 한번 써주세요. 운영국은 당연히 10이시겠죠.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홍창근 영석고 6점, 25, 7점. 다른 분은 어떻게 쓰시고 계시나요? 네, 다른 분도 써주세요. 지금 두 분만 참여한 거는 아니죠? 네, 네. 박주아는 6점, 솔빛중학교 박주아,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다른 분도 써주세요. 제가 이름도 불러보고 출석부의 기능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다른 분도 참여해 주세요. 이게 지금 참여가 쓰는 게 참여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연결만 해놓고 이 자리에 없다라고 제가 여겨지거든요. 네, 조연우 4점 써주셨네요. 풍동중학교 반갑습니다. 네, 또 다른 분도 한번 써주세요.
참여 열정 온도를 써주시는 거예요? 네. 풍동중 구희원은 7점 써주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안쓴 분이 이가경님, 홍유미님. 어떠세요? 나의 참여 열정 온도? 아, 네. 이하영님은 5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쓴 사람의 애로 보면 우리 운영국하고 제가 한 10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의 상이 제일 높은 것은 한 7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요일 오후에 이 열정을 이렇게 높이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그 총합을 하면 평균을 내면 그래도 한 6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도 5점 이하는 아니니까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좀 집중을 해보자.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 같이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 네. 네. 제가 한번 이제 첫번 거부터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지구촌의 좋은 시민인가? 이 질문이 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여러분들은 지구촌의 좋은 시민이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세계가 지구촌이라고 얘기될 정도로 아주 가까이 있죠.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를 떠나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나라를 떠나서 여행을 하는 것보다 여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방글라데시에서도 한 2년 살았고요. 몽골에서는 한 10년, 미국에서는 1년 살았고, 뭐 다양한 그 개발 협력 현장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일도 하고 그렇게 예, 지내는 사람인데요. 지구가 이렇게 넓은 지구가 이제는 다 가까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왕래할 뿐만 아니라 뭐 예전에는 국제 우편이 있어가지고 한참 갔는데 요즘 이메일, 뭐 페이스북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노트북이든 핸드폰이든 이게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채팅창으로 우리는 같이 좀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용한 전자기기, 내가 오늘 아침부터 뭐 사용한 전자기기를 한번 쭉 돌아보시고요. 전자기기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한번 채팅창에 써주세요. 내 것이 삼성이다 하더라도 삼성이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도구가, 이 지금 기기가 한국 사람에 의해서만 만들어졌다고 할수 없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죠. 네. 자, 두 번째 질문은 다 같이 참여해 주세요. 오늘 내가 먹은 음식. 나 먹은 음식을 한번 써보실 텐데요. 점심을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한번 써봐 주세요. 나 오늘 점심 뭐 먹었다. 써봐 주세요. 모든 참여자들. 오늘 내가 먹은 음식. 동파육을 먹었습니다. 라면을 먹었습니다. 네. 또 어떤 거 드셨어요? 샌드위치. 다양한 거 지금 드셨는데요. 폭립.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다양한 음식을 지금 먹었고, 그리고 이 만든 재료도 보게 되면 한국에서만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라면만 해도 뭐그 밀가루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밀가루가 아닐 거고요. 샌드위치의 밀가루도 그랬을 거고요. 그리고 샌드위치에 들어와 있는 소스도 우리나라가 아닐 것이 아닐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다른 분은 뭐 드신 것도
또 동파육도 한 돈으로 만들었는지 또 다른 나라 음식으로 다른 고기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먹은 음식만 봐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티셔츠든지 어떤 거든지 그 원재료 그리고 또 만들어진 출처 뭐 베트남에서 만들었는지 방글라데시에서 만들었는지 또 중국에서 만들었는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지 우리가 입고 있는 옷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만 그 원재료를 만들거나 또 완제품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또 내가 이용한 교통수단. 교통수단이 뭐 자동차였는지 전철이었는지 그 무엇이었든지 그게 가동이 되려고 했을 때 기름이 사용되었다고 하면 그 교통수단도 오로지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만 가지고 교통수단이 움직여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사용하는 늘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핸드폰 또 음식, 옷, 교통수단 우리 일상에 있어서 너무 너무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전 세계가 연결되어져서 내가 이 일상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으세요? 동의하시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고 끄덕끄덕은 아니어도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박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손동작도 있고 반응이 있어요. 반응. 맨 끝에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내가 먹은 거 뭐 입은 거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 찬성하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표지해 주시고요. 박주아 우리 솔빛중학교 박주아님이 되게 그런 것 같네요. 정민수님도 그런 것 같네요. 얘기하시네요. 이런 좀 우리 소통이 좀 같이 있어야 이 줌에서도 강의가 즐겁게 진행이 될 거라 여겨집니다. 네, 반응해 주신 분들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의 하루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께 나는 세계시민의 이해 정도가 어느 정도다라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걸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은 QR코드를 좀 찍으시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제가 여기 채팅창에다가 멘티미터 주소를 하나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이거를 찍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표시를 해주세요. 나는 세계시민에 대한 나의 정도, 이해 정도가 이렇다라는 것을 한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계시민이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이 5점 정도의 척도인데요. 그리고 나는 글로벌 이슈나 보편적 가치, 에 대한 이해 정도가 나는 이 정도다. 그리고 난 타문화, 우리나라 외에도 타문화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역사, 문화, 언어 뭐 그런 것들을 나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UN이 발표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협력과 네트워킹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나는 이해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정도로 모두가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여한 것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참여자들이 몇 분 해주셨어요. 좀 더 참여를 다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세 사람이 참여했어요. 세 사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14분이 계시거든요. 14분이 계시니까 다 같이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세 분밖에 참여를 안 했네요. 네, 5분 참여했어요. 5분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막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기보다 우리 현재 나의 이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확인한 후에 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해요. 좋습니다. 지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네요. 이제 반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아직 참여를 하지 않은 분들도 다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멘티미터는 지금 채팅창에다가 제가 띄워드렸고요. 채팅창에 띄우지 않으면 여기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으면 그렇게 해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반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네, 한 두분 정도. 두분 정도만 더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한번 공유를 해드리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지금 나는 세계 시민이다 라고 하는 정도가, 한 3.4. 5점 정도가 만점이라고 할 때, 나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반 이상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글로벌 이슈나 또 보편적 핵심 가치에 대한 이해 정도도 이 정도 된다. 타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 높으시고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는 그게 뭐지 하는 마음 좀 있지만 그래도 아예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표시해 주신 거고요. 협력과 네트워킹의 중요성,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3.8, 상당히 높은 정도로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 정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여기고 이제 저는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이한두 가지, 뭐 여러 가지라고 볼수 있겠지만 두 가지의 안경으로 보게 되면 이 지구촌은 적자 생존의 그 정글에서 누가 살아남느냐라고 하는 세상이다. 힘센 사람 살고 약한 사람은 잡아먹히는 세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한 현실주의적인 그런 눈이 되겠고요. 좀 높은 이상, 여기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 공영의 세상이다. 그래서 각 사람, 가난한 나라든지 부자 나라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피부, 인종, 뭐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모든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모든 인간은 인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된다라는 눈으로 보는 건 이제 자유주의와 이상주의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나는 1인 것 같다. 현실주의는 1, 이상주의는 2번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채팅창에다가 그냥 자유롭게 써봐주세요. 1은 현실주의, 2는 지금 자유주의, 이상주의거든요. 채팅창에 한번 써봐주세요. 나는 내가 그랬다기보다 그냥 우리 현실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 거를 그냥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네. 나는 현실주의라고 생각해. 라고 써주셨어요. 이가경님. 네, 또 다른 분도 그냥 이건 짧은 시간이니까 그냥 후다다닥 써주세요. 이시호 님도 1번이라고 해주셨네요. 네, 또 다른 분은요. 솔빛 중학교 박주아님은 2번으로, 네, 부위원님은 1번으로, 네, 써주셨네요. 네.
1번. 2번. 정민수님은 2번으로 써주셨어요. 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어? 한국도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세 분, 지금 세 분은 그래도 이 세상의 지구촌 안에는 공존 공영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인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뭐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이제는 나 혼자만 이겨서 우리 나라만 살아야 되고 나 혼자만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눈으로는 더 이상 살수 없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조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요번에 여러분들 경험하셨던 코로나 기억하시죠?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한 것들, 또 전염병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글로벌한 문제는요, 국가 간 협력이 있지 않고서는 함께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다 공감하고 크게 공감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해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가 글로벌한 문제를 전 지구가 함께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목표인 것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미래 사회는 점점 더 이제 한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한 문제로 국가를 초월한 협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세상이다. 그리고 점점 더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세상이 되면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상호작용이 빈번해집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했냐면 단일 국가, 단일 문화의 세상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경기도만 해도요, 정말 다문화 지역이 굉장히 많이 확산돼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다문화 학생들이 같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동네에도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민을 향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 이미 찾아 들어온 그 다문화 국민들과 함께 우리가 상호 이해와 함께 소통을 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기술과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는 옛날에는 이 전자기기들을 도리어 보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했지만 이제는 이 디지털을 어떻게 무시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문맹인들을 이렇게 계도한다기보다 그것들을 잘 활용하도록 돕는 게 미래 사회가 꼭 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는 인권과 평등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특별히 이제 자동화와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윤리적 문제, 이제 인간이 아니고 로보트들이 이런 일들을 뭔가 해갈 때에 이런 것, 문제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도출될 텐데, 그때에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권에 대한 부분들, 다양한, 예전에는 뭐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한쪽에만 몰려 있었지만, 지금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인권과 평등에 대한 이것들은 더 보편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본적 있으세요? 유엔이 2015년도에 발표했고요. 2030년도까지 전 지구가 함께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목표를 17개 목표로 설정을 했거든요. 이 지속 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골이다 해서 예전에는 그냥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희생되어더라도 그냥 경제만 잘 되면 됐다라는 거였는데요. 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안에는 경제 발전 외에도 환경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사회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지구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각 주제별로 주요 목표가 설정됐고요. 각 국가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촉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에는 이 지속 가능한 발전, 예전에는 뭐 유엔이 그냥 정했기 때문에 어느 한 이런 국제 개발을 하는 활동가들만 이해하는 정도의 목표였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도 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연결이 안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한 주요 목표가 그 세부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닥치고 있는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 것인가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고민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직업 또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세대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평생 직업도 없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일생 가운데 많게는 뭐 적게는 5개, 뭐더 많게는 10개 이상의 직업의 변화를 계속 겪어야 하는 세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학교에서만 배우는 학습이 아니라 평생토록 배워야 하는 그런 평생 학습이 중요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학습을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을 문맹인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문맹인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새로운 것에 대한 변화, 또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을 즐거워하시나요? 그러한 것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노출되어 있고 또 그런 배움은 끝 계속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되어진 부분이 살짝 겹치지만 AI와의 자동화의 윤리적 사용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로봇가 어떤 윤리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뭔가 할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그 부분들을 제어하고 또 기술 사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계속 다뤄져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이전에도 무역이 뭐 많이 발달되어져 가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와 무역은 상호 의존성이 더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외국어를 기반으로 해서 다문화가 상호 협력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글로벌화로 인해서 국가 간또 개인 간 문화 간 갈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평화와 갈등 해결 전문가가 많이 요청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한반도로서 194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유엔군의 협력으로 이 전쟁의 문제가 평화롭게 진행되도록 도움을 받았던 나라인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는 그런 도움을 받았던 나라에서부터 이제 도움을 주는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는데요. 그런 그 전쟁에 그 상처가 있었던 나라로서 특별히 전 세계의 어떤 평화와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도 우리는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협력과 네트워킹이 점점 중요해진다. 이거는 아까도 여러분들이 표시한 거에 공감 정도가 가장 높았던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똑똑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었다고 본다면 현재는 정보의 양도 그렇고 그 지혜를 알아낼 수 있는 게 혼자보다는 집단 지성, 또 협력하고 연결된 네트워킹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미래 사회의 변화의 특징을 간략하게 후루룩 좀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공감이 되시나요? 이런 세상이 되면 될수록 이 세계 시민은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연결 사회로 가까워져 있고 지구촌은 하루만 해도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많고요. 저도 가끔은 해외 출장을 좀 다닐 때에 아침에 떠나서 저녁에 가서 제가 거기에 가서 교육을 진행하거나 워크숍을 진행하는 저를 보고 또 그날 아침에 그 나라에서 일을 마치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제가 집에 와서 잠을 자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때의 우리의 의식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제 세계시민 교육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본격적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세대에서 조금 멀어진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사무총장이신데요. 이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계실 적에 청소년들의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꿈이 나는 유엔 사무총장이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건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2012년도에 9월 달에 사무총장으로 계실 때에 글로벌 교육 우선 구상이다라고 해서 이걸 발표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는 글로벌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 교육은 읽고 셈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은 시민에 관한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교육은 사람들이 보다 공정하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인 사회로 나아가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죠.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뭐라고 느껴지세요? 시험 잘 보는 거? 성적 잘 받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뭐 언어 공부하는 거, 또 수학, 과학 공부하는 거, 그거보다 그거는 왜 하는 거냐? 왜 하는 거냐? 그거는 더 멋진 시민이 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가까이에는 대한민국 시민, 또 좀 더 크게는 글로벌 시민,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학습 하게 되는 거죠. 배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벌 교육 우선 구상에서는 세 가지를 우선순위로 정했어요. 교육의 접근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 접근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교육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제가 2년 전에 동티모르의 유치원 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동티모르의 수도에서부터도 한참 떨어진 로스팔로스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는 2km를 걸어가도 유치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없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뭐 꽤나 많은 아이들, 5~6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아무도 유치원을 가지 못하고 그냥 동네에서 그냥 노는 거예요. 학습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계속 저개발국으로서 이제 기초 교육을 못 받고 있게 되는데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다가 돌봄 교사를 배치하고 그 안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부모들의 설문조사를 인터뷰를 하고 왔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 접근성이 뭐각
지역에 유치원 없는 곳 없고 어린이집 없는 곳 없고 그렇기는 하나 저개발국은 여전히 이 교육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이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교육은 질적인 거, 교육이 양을 많이 늘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교육을 받느냐 라는 게 제고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가 빨간 글씨로 써졌는데요. 글로벌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 지식적으로도 글로벌 이슈를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것들을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키워내는 게 우선순위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글로벌 이슈가 무엇인지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봐 주시겠어요? 나는 최근에 내가 느낀 글로벌 이슈는 이거다. 아주 그냥 단순하게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우리나라를 넘어서 이건 지구가 지구촌들이 같이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이거 같은데 이거는 같이 다루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라고 했던 부분들을 한번 써봐 주세요. 글로벌 이슈.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글로벌 이슈. 채팅창에 써주세요. 어떤 걸 여러분들은 글로벌 이슈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글로벌 시민 교육을, 세계 시민 교육을 수강하는 학생들로서 나는 이걸 이슈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거 한 가지씩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후변화. 맞아요. 지금 이건 정말 전 세계가 지금 1도를 낮춰야 합니다. 네, 기후변화를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하는 거. 이게 글로벌 이슈죠. 또 우리 인구 감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인구 감소가 되게 또 그런 부분이겠죠. 예. 네. 또 어떤 부분이요? 전쟁. 맞아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그런 전쟁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큰 이슈죠. 한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막 우리나라도 기름값 오르고 뭐 하는 그런 영향이 있죠. 근데 쓰레기, 재생에너지. 왜냐면 에너지를 계속해서 뭐 석탄이나 석유에 기존하는 것 아니고 어떻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할 것이냐. 네, 맞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도 글로벌 이슈, 공감하고 있는 글로벌 이슈가 있네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써주신 분들. 네. 그래서 이 글로벌 시민 교육에서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느냐라고 얘기했냐면 인지적인 거, 머리로 알아야 하는 것은 전 지구적 과제들과 세계의 상호 의존성, 보편적 가치에 대한 지식과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 이해를 비판적으로, 체계적으로,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역량.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이슈라고 여러분들이 쓴 거. 그리고 전쟁 문제, 평화 문제, 인권 문제, 뭐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를 비판적으로 좀 보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좀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인지적 역량이 필요하다. 이거를 쳐다볼 수 있는 인지적 역량이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사회 정서적 역량으로서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 나는 지구 시민이다 라고 하는 소속감을 바탕으로 다양성에 대한 존중, 또 세계 시민으로서의 공감, 연대의식, 가치와 책임감을 공유하는 역량.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알 거 없지. 상관없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같은 지구촌의 소속감을 가지고 지구 문제를 해결해보자.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 또한 그렇게 해결해보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동영상을 쉬는 시간 이후에 또 하나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쟁 문제를 정말
그 연대의식을 가지고 해결했었던 6.25 참전 군인들을 기억하시나요? 유엔 참전 군인들, 에티오피아의 참전 군인들, 그런 사람들의 동영상을 제가 짤막하게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사회정서적 역량이 그 시대에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기반을 다질 수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지적으로 알고 가슴으로 안것 외에도 더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전 지구적인 과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협력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 이게 대지는 게이 목표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제 51분 훌떡 지났네요. 그래서 지금 52분 됐는데요. 3시 2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오후 시간이지만 이제 딱한 시간 남았어요. 제가 후루룩 설명을 드리고 옷 뒤편에는 제가 방글라데시랑 몽골에서 살았었던 일 이야기, 그냥 살았던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더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 시민의 핵심 역량, 목표 역량을 앞에서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가 세계 시민으로서 역량하면 세 가지 차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식, 기술, 태도. 그러니까 내가 역량이 있는 사람이냐, 내가 세계 시민으로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표현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첫 번째는 다중적 정체성.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기도 하면서 세계 시민이기도 한 그것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종, 문화, 종교, 계급 등의 이 차이를 초월해서 우리가 집단 정체성이 세계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에 기초한 태도, 이런 기본 태도가 핵심 역량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는 인간이다.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함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 태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갖고 계시나요? 나는 좀더 존엄한 것 같고 조금 얼굴이 까맣고 체구가 작은 나라 사람들을 대할 때는 조금 아닌 것 같고 하는 태도를 우리가 조금 갖고 있다 그러면요. 나는 그 지구촌 시민으로서의 나의 태도의 변화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은 그 보편적인 핵심 가치.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핵심 가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기준이에요. 나는 평화를 위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말과 행동을 평화롭게, 폭력적이지 않게 한다. 그걸 중요시 여긴다. 그런 가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행동하고 계시나요? 이 보편적 핵심 가치를 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는 것이 이 세계 시민으로서 꼭 갖춰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공평하다라고 하는 인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존엄한 존중, 이것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특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제 다양성, 인류에 대한 다양성, 뭐 기타 다양성에 대한 인정, 그리고 정의로움,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어떤 가치, 그리고 기타 등등의 차별, 그리고 수용하고 관용하는 거, 더좀 포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핵심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글로벌 시민들의 핵심 역량입니다. 아까도 여러분들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셨는데요. 그런 글로벌 이슈와 경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글로벌 시민으로서 나는 역량이 좀 갖춰진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건데요. 아까도 이 부분 제가 좀 설명했던 거예요. 세 번째, 비판적인 지금 기존의 현 문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되어진 부분일까라고 하면서 조금 비판적으로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찾는 창의적인 태도, 그리고 혁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벗어나서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닌 방식의 생각을 해보는 거. 그리고 문제 해결, 의사결정, 이런 모든 인지적 기능들을 활용하는 것. 이것이 핵심 역량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감정을 이입해서 공감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내 감정을 좀 이입해서 상대방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열린 태도로 보는 것. 이것이 네 번째 핵심 역량이고, 다섯 번째로는 내가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상대가 느끼고 있을 것에 대한 공감. 또는 갈등 해결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대화 기술, 사회적 기술,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에 대한 비인지적인 기능들. 제가 몽골에서도 살아보고, 방글라데시에서도 살아보고, 미국에서도 살아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나라의 언어를 상급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나라에서 한국어도 가르치는 교수 활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실은 이런 의사소통 능력은 내가 언어를 그냥 말로, 말에 의한 언어를 잘하는 것만이 의사소통이 뛰어나다고 하진 않아요. 비언어적인 나의 따뜻한 눈빛, 나의 밝은 표정, 그 비언어적인 것들이 훨씬 세계 시민으로서 소통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방법이거든요. 메라이언 법칙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메라이언이라고 하는 메라비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말씀했는데 언어에 있어서요 70%가 비언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세계 시민이라고 할때나 영어를 못해서 안 되겠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영어를 잘하면 훨씬 더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이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환대와 공감을 못 하겠는데라고 하는 건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린 태도 이것이 세계 시민으로서 훨씬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나요? 유네스코 들로어 보고서, 이거 1996년도에 발표된 건데요. 꽤 오랜 세월이죠. 교육에는 네 가지 기둥이 있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어요. 알기 위한, 뭔가 내가 알아야 하는 교육, 알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중고등학교 학교에서 뭔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알기 위한 교육. 이게 되게 중요한 기둥이죠. 그런데 알매에서만 그치지 않고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해야 내가 교육을 받는 이유, 그것은 행동을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행동하기 위한. 두 번째 교육의 기둥은요. 세 번째 교육의 기둥은 내가 어떤 존재가 돼가는 것. 그러니까 세계 시민의 정체성으로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존재적 교육. 이제 세 번째 기둥이 되겠고요. 네 번째 기둥은 함께 살기 위한 교육. 어떻게 보면 저는 세계 시민 교육은 이게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한 교육 파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이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가 내가 좀더 다른 사람들과 잘 살아보기 위해서. 함께 잘 살아보기 위해서 내가 이런 활동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방향성을 갖고 계시나요? 만약에 그런 방향성을 갖고 계신다면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한번 정리해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잘 살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교육이 뭔가 네 가지 기둥이 하나의 키로
되어져 있다고 하면 뭔가 기울어져 있는 듯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유네스코 근로보고서에서 이 교육의 네 가지 기준의 필요성 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통찰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느 쪽에 조금 기울어져 있나? 내 교육의 방향, 내 학습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함께 살기 위한 교육과 관련한 주제들을 한번 뽑아 봤는데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타인에 대한 발견. 우리가 함께 잘 살려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돼요. 눈을 떠서 눈을 감았던 눈을 떠서 그 사람은 무엇을 느끼고 있나?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아픔이 있나? 어떤 기쁨이 있나?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라고 해서 그 사람이 표현하는 말과 뭐 행동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 이게 이제 타인을 발견하는 데첫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문화. 내가 자라면서 경험한 문화 외에도, 아, 이 나라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고,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먹고, 이런 방식으로 인사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문화적 감성, 그리고 차별.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차별적 안경을 여러분들은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건 좋은 거고 어떤 건 나쁜 거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걸림돌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차별에 대한 뭐를 차별로 볼 것이냐 또 차별을 나는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문화의 안경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럴 수 있구나.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태도로 타인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꼭 외국인들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이웃들을 향해서도 친구들을 향해서도 세대, 다른 세대, 나와 다른 세대를 향해서도 우리는 관용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타인에 대한 발견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공동의 목적을 갖고 있느냐, 공동의 목적을 함께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동의 목적, 갈등을 해결하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더 높은 공통점은 무엇이냐, 좀더 높은 목표는 무엇이냐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 갈등을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 공동의 목적을 경험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얼만큼 열린 태도로 소통을 하겠느냐라는 거고요. 이제 공동의 목적을 경험할 때는 또 환경에 대한 고려와 그리고 공동체가 얼만큼 함께 참여할 수 있느냐.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공동의 목적을 같이 공유하는 것. 그리고 그 공유된 공동의 목적을 함께 협력해서, 협동해서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들이 이제 리더십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공동으로 참여시키고 사람들이 그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내가 끌어가고자 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끌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귀를 열고 경청하고 또 함께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그리고 나를 넘어서 타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 그리고 공동의 목적에 더큰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뭐 아주 깊은 뭐 정치적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바르게 가야 하는 어떤 정치
정책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관심을 좀더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 살기 위한 이 다양한 관련된 주제를 놓고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제 경기도의 사회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더불어 살기 위한 교육 관련 주제에서도 그거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타인을 제대로 발견하고 있는가? 우리는 공동의 목적을 얼만큼 같이 공유하고 있는가? 뭐 그런 것에서도 여러분들의 사회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세계 시민 교육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를 한번 제가 후루룩 살펴볼 건데요. 지구 현장 2002년도에 지구위원회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세계 시민성이란 공동체 생활에 대한 존중과 관심이다. 생태적 통합이다. 사회 경제적 정의다. 민주주의 비폭력 평화다. 그러니까 조금 굵직굵직한 주제로 묶어져 있죠. 그러니까 세계 시민성. 내가 세계 시민이다 하면요.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사회 정의에 대한, 어떤 평화에 대한,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생활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다. 세계 시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멋진 사람, 넓은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옥스팜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세계 시민이라는 것을 정리해 봤는데요. 여기서는 첫 번째로 글로벌 이슈를 잘 인식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고, 두 번째로 가치의 다양성, 각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세계를 보다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세계 시민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유네스코가 세계 시민 교육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스스로 떠맡으며 세계의 어려운 문제에 맞서 해결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세계 시민 교육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경기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세계 시민 교육과 연관이 있을까요? 있어요. 글로컬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나요? 글로컬이라고 하는 말은 로컬, 지역, 그다음에 글로벌, 지역과 그 글로벌, 세계 화를 같이 섞은 말이거든요. 글로컬. 그러니까 경기도의 사회 문제는 가장 세계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기도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싶은 경기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계 시민 교육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유네스코는 그래서 네 가지 지금 아까 차원으로 한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지역 및 글로벌 차원. 글로벌, 로컬, 제가 얘기했죠. 그런 부분. 예, 글로벌 문제 및 지역 문제 간 상호 연계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경기도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요, 이것이 글로벌 문제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라고 하는 상호 연계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천을 강조한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은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능동적으로 시민이 가지고 있는 책무성. 이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뭐 국가가 해결하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이 해결하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민이 참여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능동적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경기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모여갖고 디자인 씽킹 방식으로 공감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또 그것들을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다양한 시제품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결과물로 내실 텐데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청소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실천적인 그 방법들을 제시한다고 하면 그 참 좋은 해결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어려운 문제는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 간의 균형 있는 의사결정, 창의성.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초교육 후에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퍼실리테이션 방식으로 이제 참여하면서 해결을 할 건데요. 창의적인 도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 아닌데 해결할 수 있을까?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고에서 플러스 하고 제거하고 뭐더 보태고 또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하면서 그 창의적인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은 기존의 어려운 문제들을 비판적 사고를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요. 정의, 평화, 관용, 포용, 안전, 지속 가능성.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한 다양한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세계 시민 교육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 인권, 환경, 사회 발전. 여러분들이 경기도 안에서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어떤 건가요? 그것이 윤리적인 문제인가요? 또한 인권의 문제인가요? 또 환경의 문제인가요?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어떤 주제인가요? 그것들을 만약에 해결한다고 하면 그 또한 여러분들이 세계 시민 교육에 해당하는 범주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위한 교육. 세계 시민 교육은요, 그냥 단순한 차원의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굉장히 누가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세상은 누가 다 해줘가지고 내가 거기서 누리고 이용만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참여해서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이거를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제가 더 정의롭고 마이크를 켜실 수 있는 분은 마이크를 켜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속으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와 태도를 개발하는 교육이다라는 게 이제 세계시민 교육이고요. 이 세계시민 교육은 그래서 지식은 세계적인 이슈, 우리가 얼만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알고 또 이것들이 해결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해 보는 것. 기존에 그냥 의례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좀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것. 그런 지식이 이제 지식이고요. 그리고 태도는 일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문화 다양성을 존중할 줄 알며 연대하는 것.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이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함께하는 훈련은 뭐 당장 나가서 지구촌에 다른 이웃들과 함께 연대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내 학교에 또내 이웃에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는 대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라고 해서 한번 찾아보는 이런 게 이제 연대하는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행동에는 보다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지역과 국가와 세계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참여하는 것. 여러분들은 때로는 학교 생활을 할 때에 좀 너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좀 폭력적이지 않은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 문화가 너무 소비적이지 않은가? 뭐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진 것을 이제 생각만 하지 않고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세계 시민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세계 시민에 대한 전반적이고 조금 반복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아, 세계 시민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윤곽이 잡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 여기가 경기도 사업이기도 하고 저도 경기도의 주민이기도 도민이기도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 교육청에 교육 정책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경기도 교육청은 미래 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 교육으로 이제 균형 있고 균형 있는 인성 시민 교육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꼭지에서 세계 시민 교육을 더 강화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우리 교육부는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세계 시민 교육이 앞으로 더 강조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또 경기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더 앞서서 실천하는 청소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좀 격려하고 싶고요. 이제 이 세계 시민 교육을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면 전 지구적인 개발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암호 같은 MDG에서 SDG 이게 뭔지 소개를 또 후루룩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1997년도에 11월 달에 한국을 떠나서 2000년도가 되기 전에 1999년도 11월 달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방글라데시에서 2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방글라데시 살때 2000년도가 되면 막 세상이 어떻게 뭐가 변화될 것 같은 거예요. 밀레니엄 세대가 되면 내가 우리나라로 와야 될것 같아. 전 지구가 어떻게 된, 제가 방글라데시에 굉장한 시골에서 살았었거든요. 막 단전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농촌 개발 프로젝트를 맡은 남편한테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한 2년 같이 살았어요. 거기에 농촌 개발 사업과 뭐 의료 사업, 그 나환자 재활 사업을 위해서 그 농업 프로젝트에 같이 가 있었는데요. 저도 뭔가 2000년도가 되면 세상이 뭐가 바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는데, 유엔은 2000년도에 새천년 개발 목표를 발표했어요. 밀레니엄 2015년도에 빈곤을 종식시키자. 우리는 이 전 지구적인 빈곤 문제를 끝내자라고 하는 개발 목표를 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8개의 개발 목표를, 새천년 개발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2015년도가 됐습니다. 이 개발 목표를 달성을 했나요? 못했나요? 전 지구가 함께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반성도 했고요. 그리고 이 개발 목표가 정하게 정해진 그 과정들도 좀 돌아보면서 2015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벌어질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게 바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해서 이 SDG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SDG, 지금 저희가 세계시민 교육, 세계시민으로서 SDG를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SDG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개념은 2015년도에 유엔이 그 개발 목표를 설정했지만 이 개념은 1972년도에 발표된 거예요. 발표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개념이 이제 좀 들어오시나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옛날에는 뭐 산업개발, 경제개발을 하면 그냥 환경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연이 나오든 뭐 산사태가 나든 그 어떠하든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경제만 잘 된다고 하면 그 개발을 막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게 됐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당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에 의해서 이 개발이 끝나면 안 되겠다라는 것으로 이 개념을 정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양적, 생존적 개발을 넘어서 인간의 삶의 질적 향상을 의미하는 개발, 친환경적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이것이 환경을 무시하고 환경이 망가지면서까지 복구를 하기에 어려울 것까지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집어넣고 이 SDG를 한번 보시게 될 텐데요. 이 SDG 개발 목표에 대한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를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네 번째 목표, 세계 시민 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는 네 번째 목표에 대한 부분만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볼 거예요. 저는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 1번, 빈곤 퇴치를 위한 사업에 참여해서 소득 증대 사업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 사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뒤에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개발 목표는 여러분들이 한번 1번부터 17번까지는 같이 제목만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같이 1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빈곤 퇴치. 2번. 굶주림 없게 하기. 3번. 건강하고 질 좋은 삶. 4번. 질 좋은 교육. 5번, 양성평등. 6번, 깨끗한 물과 위생. 7번,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깨끗한 에너지. 8번,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9번, 산업혁명,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 10번, 불평등 해소. 11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도시와 커뮤니티. 12번, 책임과 있는 소비와 생산. 13번, 환경 보호에 대한 움직임. 14번, 수자원 보호. 15번, 생태계 보호. 16번, 평화, 정의, 그리고 강력한 제도. 17번, 목표에 대한 단결력. 이거 하나하나의 세부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 목표가 너무 17개나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분류를 하면 어떤 걸까 궁금하실 건데요. 제가 분류를 하면 이거예요. 환경에 대한 주제의 목표와 경제 개발에 대한 주제의 목표와 사회 개발에 대한 주제의 목표가 크게는 이네세 꼭지에 대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나눈 것이 이제 그 SDG 세부 목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이 MDG라고 하는 미래 새천년 개발 목표하고 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새천년 개발 목표는요. 개발 도상국이 도달해야 할 빈곤을 종식시켜야 할그 목표에 해당만 됐어요. 빈곤 문제. 그런데 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는요. 개발 도상국뿐만 아니라 전 선진국, 그러니까 전 지구적 국가, 보편적 대상이 해당하는 거예요. 그 모든 국가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빈곤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뤄야 할 관심들이 다 녹여진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요 목표가 여기는 8개 목표의 21개의 세부 목표였다면, 밀레니엄 목표에서는요, 그 SDG 목표에서는요, 17개 목표 밑에 세부 목표가 169개에 해당하는 세부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마다 이 169개의 세부 목표를 어느 정도 도달하고 있는지를 이제 다 자발적으로 유엔에다가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분야가 빈곤, 보건, 교육 등 사회 분야 중심이 이제 밀레니엄 목표였다고 하면요. SDG 목표는요. 모두 다 아까도 말했지만 경제, 사회, 환경을 다 다루는 균형 발전적인 분야예요. MDG는 정부가 중심이 돼서 그 모든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SDG,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뭐 기업, 사회, 모든 그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 청소년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이 목표에 같이 기여를 했거든요. 세우는데. 실행 방법도, 밀레니엄 목표는 그냥 선진국이 돈을 모아가지고 도상국한테 지원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는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이 함께 공동으로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는요,
그냥 실천 과정을 자발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지만, 이제 SDG는요, 의무 보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의무 보고. 그래서 ESG 경영도 여러분들이 ESG 또 기초교육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모든 기업들이 이제는 이런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우리가 얼만큼 이행하고 있느냐, 그래서 얼만큼 성과를 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앞으로의 진로가 여러분들이 뭐 기업으로 가든지 국가로 가든지 정부로 가든지 시민단체 쪽에서 일을 하든지 개인으로 그냥 살아가든지 그 모든 어디에 소속돼서 살든지 간에 우리는 다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연관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강조드립니다. 제가 17개 목표 중에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네 번째 목표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을 조금 말씀드린다고 했지요. 네 번째 목표는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 학습 기회를 증진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모두가 중요한 거예요. 모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평생 교육 대상이 어느 한쪽에만 지금 치우쳐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 골고루 가도록 돼 있어요. 이 모든 이는 대상이요. 그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Leave no one behind. 이게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캐치플레이 슬로건이거든요. 아무도 소외되는 이가 없게 하라. 이게 모든 이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누가 소외되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을 추구한다는 이 정신은요. 전 세계적으로 발전의 혜택이 어떤 소수의 국가거나 계층이거나 어떤 민족에게 편중돼서 돌아갔던 것에 대한 반성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한 특정이 아닌 다 포함되도록 하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양질. 교육을 받았다고 하자. 그냥 학교를 오라고만 해라. 막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 교육 기회가 양적으로만 확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이 질적으로 역시 향상돼야 된다. 무슨 교육을 받았냐? 그래서 그 사람이 교육을 받은 이후에 어떤 성과를 낼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까지 아주 좀 높은 질을 생각하는 교육에 대한 부분들 강조한 겁니다. 네 번째는요. 과거에는 보편적인 교육, 초등교육을 달성시키는 것. 그러니까 그냥 초등교육은 뭐죠? 읽고 쓰고 기본적인 어떤 문맹을 탈피하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걸 넘어서 평생 학습 기회를 증진시키자. 지금 미래 사회는 빠르게 뭐가 발달하면서 정보의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다녀갖고는 이 세상을 적응하면서 살 수가 없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어떤 그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초등 뭐 영유아 교육부터 고등까지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수평적인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교육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학교 교육, 평생 교육, 직업 교육,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다양한 영역에서 어디에서도 평생 학습 기회를 높이자 하는 것이 이제 이 SDG 네 번째 교육의 목표의 의미입니다. 세부 목표는 7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교육을 위한 목표에서 세부 목표는 초중등교육, 영유아 교육, 고등직업교육, 직업훈련, 취약계층 교육, 네, 평생학습을 포함한 문회 수리교육. 마지막 일곱 번째가 지금 강조되어야 할 부분인데요. 지속 가능 발전 교육과 세계 시민.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개발이 뭐냐?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은 뭐냐? 그리고
서로가 존중받아야 할 존엄한 인간에 대한 인권, 그리고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에 대한 증진, 글로벌 시민, 문화 다양성 및 그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게 이 세부 목표에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 경기 창고 사업에서 이 사전 교육에 세계 시민 교육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또한 여기 세부 목표의 일곱 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에 해당하는 대상이시기 때문에 이걸 사전 교육에 넣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7번을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이 지속가능한 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국가교육정책에서 어떤 교육과정과 교사교육과 학과에서 다양한 누구야? 프랜스? Who's Rance? 누구야? 죄송합니다. 지금 음소거를 전체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에서 양성평등 및 인권을 포함한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한 개발 교육이 주류화된 정도. 그러니까 이 세계시민, 이 7번의, 네 번째 질 높은 교육에서 이 교육이 국가적으로 잘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수행하는 척도가 뭐냐면요, 세계시민교육을 지금 얼만큼 많이 퍼져 있냐,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사람들이 얼만큼 알고 있냐라고 하는 게 주류화된 정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SDG 몰랐는데 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개념을 알아왔다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주류화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이제 모든 교육의 기초 교육에 이 세계시민 교육과 지속가능한 개발 교육은 기초가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를, 제 개인 얘기를 한 짧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촌 나눔 운동이 중기봉사단, 코이카의 후원을 받아서 중기봉사단 교육, 중기봉사단으로서 태국의 난민들의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는 농촌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빈곤한 사람들이 뭐가 그 돈도 없지만 정신도 빈곤하거든요. 우리는 못해,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그냥 좀 이렇게 그 어떠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냥 거기서 태어나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가지고 그냥 문화를 그냥 답습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정신을 새롭게 하고 또 하는 그런 교육기관을 세워가지고 운영하는 일을 했었고요. 몽골에서는 이제 제가 주도한 건 아니지만 저희 남편이 책임을 지고 저는 옆에서 개발교육, 주민교육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지구촌 나눔 운동이 몽골에 가서 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나라에 전 그 1999년, 2000년도에 해외 토픽이 났어요. 그 몽골의 유목민들이 6분의 1에 해당하는 가축이 그 혹한과 가뭄으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6분의 1이라고 하는 양은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게 이제 해외 토픽이 돼서 몽골 유목민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실행을 누가 할 거냐라고 했을 적에 지구촌 나눔 운동이라고 하는 국제개발협력단체가 몽골 사업소를 개소하고 이 일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몽골 유목민들이 지금 당장 어려웠던 건 뭐냐면 자기들의 재산의 기초가 되는 가축이 없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가난한 빈곤층을 지역 조사를 해서 그 대상한테 소를 두 마리씩 사주는 일을 한 거예요. 소를 두 마리씩 사줘서 그들이 다시 18개월 안에 다시 상환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한 마을을 460가정을 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함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가축은행이 어떻게 운영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만큼 행복해졌고 하는 이야기들은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진짜 필요는 무엇이냐. 아, 이들한테 그냥 생각을 바꾸세요. 열심히 살면 돼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격려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기술에 기반해서 그것들을 사개하고 그냥 무상으로 나눠준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역량을 가지고 그것들을 상환해서 또 이웃들에게 함께 또 그 사업들이 이어가지도록 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한 지역을 만들어낸 좋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그 마을엔 그 사람들이 또 함께 협력해가지고 우유 공장도 만들고 협동조합도 만들고 하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고요. 이제 우리 몽골에는 좋은 그런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그런 실행을 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대한민국의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은 코이카를 비롯해서 각종 국제개발협력단체가 세계 지구촌 시민 문제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갖고 있는데요. 여긴 중기봉사단이라고 해서 대학생들을 모아서 각각 지역의 문제를 진짜 문제가 뭔지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을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태국의 국경에 이제 난민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메솥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 난민들의 삶을 쳐다보니까 초등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그런데 이 청소년들의 고등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이들이 좀 더 높은 양질의 일자리와 어떤 그것들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그 한국 청소년과 그 태국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난민 지원을 위한 시민단체 간 협력 연계를 했고요. 난민 대상으로 장학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하는 리플렛을 제작하고 이 시제품으로 리플렛을 제작하고 배포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어서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기회로 고등학교 교육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고등 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과정을 이게 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아니고 대학생들인데 그들이 직접 가서 그 나라 대학생들과 함께 이런 활동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교육에 접근하는 데 따르는 세 가지 주요 문제가 이제 학위 비인증 문제, 또 그들이 신분증이 없다는 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좀 만들면 되겠구나. 또 온라인 대학에 제공하는 프로그램 연계를 하면 되겠구나. 또 시민단체와 이걸 협력을 해서 해야지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단체와 협력하게 되면서 이런 성과들이 나고 또 지속적인 협력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장학금 리플릿을 제작을 해가지고요. 재정지원 정보에 좀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를 진행을 해서 난민 청소년 92명이 대학 진학에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는 얘기를 이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는지 졸업생이 어떤 경험담도 공유하고 하면서 대학 진학 멘토링까지 해서 고등교육을 받으려면 이런 정보와 이런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과 상호소통하기보다 좀 일방적으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한거 누가 지구촌에 좋은 이웃인가? 나다. 나다. 그리고 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췄나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 3점 한 중반 정도 했었는데요. 오늘 세계 시민은 누구인가? 세계 시민은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가? 그리고 또그 세계 시민으로서
이해해야 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가 무엇인가, 거기에서 또네 번째 목표로 교육 목표에 대한 세계 시민 교육의 이런 이해의 정도가 좀 높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한 거좀 강조드렸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다양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제가 조금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훌쩍 시간이 마무리될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얼굴과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의하게 됐지만 오늘 참여해주신 권윤경, 김미리, 이지은, 김유주, 이희재, 그리고 조연우, 이아영, 구희원, 홍유미, 박주와 홍창균, 노다선, 한경훈, 정희용님 반가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기 창구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내가 그냥 내 문제를 벗어나서 좀더큰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여러분들은 더 평화롭고 더 정의롭고 우리가 원하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좋은 경험이 쌓이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려고 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공유드리는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네. 오늘은 세계시민, 미래사회와 세계시민 교육 주제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의 중요성과 사회 문제 해결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진행하실 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유익한 강의를 진행해 주신 한영수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감사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QR코드나 채팅방에 올려드릴 링크를 통해서 오늘 교육에 관한 소감이나 궁금하신 점 등을 남겨주시면 한현숙 대표님이나 운영사무국에 전달하여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앞서 소개드린 2024년도 경기창구 교육 및 대회 상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경기창구는 청소년의 시각에서 우리 주변의 사회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입니다. 경기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주소지가 경기도인 중고등학생이라면 경기창구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대회 일정은 3단계로 나누어 보실 수 있습니다. 1단계, 6월 실시간 온라인 사전 교육 이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기획서를 제출하는 예선 평가가 7월 중순 마감됩니다. 2단계, 이중 선정된 본선 진출 30여 개 팀은 개회식에 참석하고 세계 권역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정규 교육을 통해 기획한 프로젝트의 보고서를 본선 8월 중순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3단계, 이후 선정된 10개 팀은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고 10월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에서 프로젝트 현장 발표를 통해 최종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11월엔 대회 전시 참가 지원도 있을 예정이니 미래의 소프트웨어 인재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멋진 프로젝트를 기대하겠습니다. 참가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오른쪽 보여지는 QR코드를 통해 안내 및 접수처 링크로 사전 교육은 마지막 회차가 종료되는 다음 주 토요일까지 개별 접수. 대회 참가 신청은 7월 10일까지 2인에서 4인 팀 결성 후 참가 접수하시면 됩니다. 인솔교사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타 학교 팀원으로도 구성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하단 전화번호
혹은 QR코드의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과 오후에는 디지털 혁신과 사회 문제에 관한 주제로 교육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4년도 사전 온라인 교육 2회차를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